안녕하세요. 빠빠의 이성화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본 갓바바시에서 굉장히 예쁘고 귀여운 곰돌이 쿠키 커터를 사왔어요. 그거를 이용해서 특별한 쿠키를 만들어 볼까 해요. 곰돌이 쿠키 커터 아무거나 가지고 계신 거 하나랑 작은 하트 모양의 쿠키 커터만 있다면 충분히 만들어내실 수 있어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기본 반죽은 사블레 반죽이에요. 버터를 먼저 부드럽게 풀고 슈가 파우더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버터는 실온 상태로 준비해주시는 게 작업하기가 좋고요. 바로 슈가 파우더 넣어볼게요. 슈가 파우더도 완벽하게 섞였어요. 가루제로랑 바닐라빈이 들어있는 노른자를 같이 섞어주시기만 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가루제로 반을 좀 먼저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주걱으로 좀 섞어주시는 게 좋아요. 항상 쿠키 반죽 같은 거 할 때는 가루가 들어간 후에 너무 많이 치대게 되면 쿠키 반죽이 바삭하게 나오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주걱으로 날가루 보이지 않을 때까지만 섞어주세요. 자, 어느 정도 이제 날가루가 보이지 않는다면 노른자를 한 번에 다 넣도록 할게요. 노른자가 어느 정도 섞였을 때 나머지 가루 다 넣어주세요. 이게 지금 양이 많아가지고 주걱으로 섞기가 조금 버거워요. 그럴 때는 장갑 끼시고 손으로 나머지 다 섞어주세요. 이렇게 완벽하게 섞어주시면 반죽은 되고요. 이제 얘를 한 3분의 1 정도만 반죽을 떼서 분홍색 색소를 섞을 거예요. 얘는 바닥에 너무 색소가 많이 묻을 수 있기 때문에 볼 안에다 넣어서 작업해볼게요. 자, 이렇게 섞었으면 이제 두 개의 반죽 다 유산지 사이에서 5mm 정도로 좀 약간 두껍게 밀어볼게요. 분홍색 반죽이랑 이 기본 반죽의 두께를 좀 거의 비슷하게 잡아주셔야지 좋아요. 냉동실에서 1시간 얼려보도록 할게요. 얼려진 반죽을 유산지를 앞뒤로 떼주세요. 그리고 하트 모양 쿠키 커터를 이용해서 한번 잘라볼게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얘는 잠시 냉동실에 넣어놓고요. 흰색 반죽도 동일하게 작업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분홍색 반죽을 넣어볼게요. 얘를 갖다가 곰돌이 모양의 쿠키 커터로 재단을 해서 타공 매트 위에서 구워볼 거예요. 하트가 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배치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160도에 13분 정도 구워주세요.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샌딩할 가나쉬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레시피에 있는 모든 재료는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 돌린 상태고요. 핸드블렌더 해볼게요. 자, 완벽하게 유화가 된 상태에서 얼음볼 위에서 짤 수 있을 정도의 농도로 좀 굳혀서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상태가 짤 수 있을 정도의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 짤주머니에 담아서 쿠키 사이에 한번 예쁘게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0.5cm 원형각지 이용할 거고요. 짜볼게요. 이렇게 하면 쿠키는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귀여운 가나슈 샌드 쿠키가 완성이 됐습니다. 너무 예쁘네요.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머리 부분이에요. 아, 맛있어요. 겉에 바삭한 사블레에 안에 촉촉한 가나슈가 있어서 가운데 부분이 은근히 쫀득쫀득하고 초콜릿 맛이 되게 강하거든요. 초콜릿 좋아하시는 분들도 구운 과자를 사랑하시는 분들도 다 정말 좋아하실 만한 레시피예요. 이 쿠키 같은 경우는 가나슈가 안에 샌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샌딩을 한 상태에서 바로 실온에서 3일 안에 파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아니면 쿠키만 구웠을 때 쿠키만은 냉동실 보관하셨다가 그 쿠키를 그냥 바로 쓰지 마시고 한 150도에 5분 정도만 다시 한번 데워주셔서 식힌 다음에 가나슈 채워서 판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회원 등록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